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식자생활 요리하는 남자 요하남입니다. 오늘은 파슬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식용으로 흔히 쓰이곤 하는데요. 고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고수 대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먹지는 않으셨겠죠. 그마저도 유행이 끝났는지 요즘은 잘 보이지 않네요.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옛날 옛적에 고대 로마인들에게는 빠질 수 없는 향신료 중 하나일 정도로 굉장히 긴 역사를 자랑하는 향신료입니다. 대표적인 종은 이탈리안 파슬리와 우리가 흔히 아는 곱슬리 파슬리가 있어요. 이탈리안 파슬리는 이탈리아 요리에만 사용됩니다. 맛은 약간 맵고 달콤하고 상큼한 향이 있습니다.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요. 염증 치료, 면역력 강화, 심장 보호, 뼈 건강 증진, 빈혈 치료, 향균 작용, 설사 치료, 소화에 도움,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귀 건강, 부종 치료, 신장 건강, 간 건강, 야맹증 치료, 구강 건강. 특히 마늘 냄새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15g 이상 자주 섭취 시 임산부는 유산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게 20g 정도거든요. 이걸 한 번에 다 드시는 분들은 없겠죠. 파슬리를 장식용으로만 생각하시지만 많은 요리에 쓰입니다. 튀김 요리에 첨가하거나 마늘빵, 스파게티, 피자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이 돼요. 오늘 요리를 준비하신다면 파슬리를 넣어보면 어떨까요? 요리가 상큼하고 신선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별로라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더 알고 싶은 이야기나 건의사항은 댓글에 남겨주세요.